이걸 못하게 하는 어떤 제한장치. 제가 항상 말할 때는 락이 걸려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죠. 그렇죠? 즉,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브레이크도 밟고 있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자체가 실패이기 때문에 상처가 되니까 이 시도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계발 실천하는 그 방법론적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본 강의 전에 본 강의 대인관계 화술 특강 예본 강의 전에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 이거 역시나 어떤 정론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이걸 잘할 수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이해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저께 대인관계 화술의 발전을 꿈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발전하지 못할까? 예? 그러면서 왜 자꾸, 뭐 성격이라든가 뭐 재능, 말빨, 뭐 말빨이 되겠죠. 예? 이런 재능, 뭐 소극적인 성격, 체질, 약간 이런 식의 핑계에 매몰되는 부분들이 이 대인관계 화술의 발전을 가지는데 가장 이제 가로막는 벽이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게 우리가 PC에 자꾸 매몰돼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30년이라는 개념을 갖고 제가 여러 번 자기 개발의 어떤 원리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게 뭐 수학이 됐든 아니면 축구가 됐든 뭐 바이올린이 됐든 뭐 유화가 됐든 어떤 분야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장대로 그것과 여러분들이 잘 해내려고 하는 분야와 성격이 잘안 맞아.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도 성격도 잘안 맞고 재능도 별로 없어.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영을 30년 한다고 여러분들이 올림픽 나가갖고 금메달 딴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비멜린 말씀대로. 그렇지만 수영을 30년에서 올림픽 금메달 못딸순 있지만, 수영 30년 해갖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동네 수영장을 왔다리 갔다리 왕복하는 정도도 30년을 수영을 했는데 못한다? 그건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슨 장애가 있거나 정상적인 보행이나 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장애인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30년이란 세월, 여러분들이 30살이란 나이가 먹을 때까지 무슨 무인도에 사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디 잡혀갖고 납치당해갖고, 넌 너무 이뻐. 너 같은 여자는 돌아다니면 우리를 방해해. 넌 오징어 제조기야 하면서 누가 당신을 납치해갖고 어디 무인도에 가둔 게 아니라면, 당신이 나이가 30살이란 뜻은 30년 동안 대인관계를 했다는 뜻이에요. 맞죠? 30년 동안 누구하고 주댕이 까면서 막 이야기를 떠들었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축구가 됐든 수영이 됐든 30년을 하면 최소한 아마추어 게임을 나가서 이렇게 뭐 하는 정도는, 아마추어 게임을 즐길 정도의 실력은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어떤 성격이든 어떤 재능이든 다 극복하고 웬만큼 아마추어에 걸맞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대인관계와 대화술은 30년 한거 치곤 그러느냐, 이걸 제가 따져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이거를 당신 성격 타령하고 무슨 재능 타령을 할 문제이냐?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로 무슨 연예인을 하고 막뭐 계약을 하고 막
누구를 세뇌시켜갖고 막 사이비 교주가 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겨우 그냥 학교, 직장, 모임에서 친구, 연인, 가족, 동료 그런 진짜 누구나 다 하는 일반인, 민간인들이 하는 일반인들이 하는 정말 흔해 빠진 그런 대인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누굴 유혹해갖고 막 포르쉐 차를 뜯어내라 막 이거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요구된 대인관계의 수준이 겨우 그냥 친구 사귀고 그냥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모임 다니고 이럴 때 쓰는 일반적인 대인관계. 근데 이걸 30년을 했는데 못한대. 이거 너무 이상하죠. 이건 너무 비상식적이잖아. 당신이 아니 그래도요 교장님 제가요 성격적으로요 아 제가 뭐 말재주가 없어서 제가 나칠가래서 자꾸 이걸 타령을 하지 마시고 수영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리 짧은 사람 다리 긴 사람 배 나온 사람 어린이 다 해요 수영 개 헤엄이라도 해서 수영을 하신다고 근데 당신이 대인관계 30년을 했는데 아 뭐 뭐가 성격이 어떻고 뭐 재능 이 자체가 뭔가 이거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데 이럴 수가 없는데 원래 이럴 수가 없는데 이 인식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화슬도 뭐 너는 교수님을 바라보라 교수님이 정우성처럼 보인다 원빈처럼 보인다 나는 차은우다 뭐 이런 식의 무슨 엄청난 세뇌 화술 막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뭐 먹었고 맛있었고 뭐 어디 가고 싶고 뭘 파는데 재밌었고 그냥 노가리 썰 주댕이 까는 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주댕이 까는 거 거의 그냥 주절주절 거리는 일반적인 그냥 떠버리는 거의 그 수준이란 말이야. 근데 그냥 아무 사람 만나서 대충 어울리고 그냥 아무 이야기 대충 떠드는 이런 대인관계와 대화술이 뭔가 어렵다. 그러면 당신의 성격과 재능을 탓하면서 무슨 뭐 성격을 개선해야 된다. 뭐를 재능을 뭐 자기 개발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가 아니라 이걸 못하게 하는 어떤 제한장치. 제가 항상 말할 때는 락이 걸려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죠. 그렇죠? 즉,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브레이크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신이 30년 동안 악셀레이터를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간대. 안 나갈 수는 있어. 또 30년 동안 이렇게 하면 당신이 차를 끌고라도 가. 그 차가 엔진이 없어도 당신이 30년 동안 차를 몰았으면 엔진이 고장나고 악셀레이터가 고장났다. 당신이 차를 밀고라도 간다고. 근데 교수님 저는 30년 동안 차를 악셀레이터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간대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어디 사이드 브레이크를 땡겨놨든 풋 브레이크를 밟고 있든 뭔가 이 브레이크 어떤 제한장치에 락이 있는 거야. 락이. 그러니까 자꾸 이거 타령 그만하고 여러분들이 목표가 무슨 뭐 박효신 이수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동네 노래방 가갖고 친구들하고 노래 부르고 회식하고 그러면 거기서 재능을 따지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재능 타령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코인 노래방 갈 정도는 재능을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인관계와 대화 하술은 코인 노래방, 예? 그건 누구나 다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어떤 제한장치의 락,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브레이크를 걸게 만드는데 알게 모르게 제가 뭐가 많이 작용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회적으로는 PC 사상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깊숙이 뭐 쉽게 표현하면 인권 사상 많이 물들어 있고 뒤에 가면 이제 욕망과 상충되는 부분들 제가 이번 강의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어저께 2부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인관계적으로 관계 화술적으로 뭔가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지금은 이게 어떤 개인의 병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대적인 정신질병에 가까워서 제가 웬만큼 제가 이 대인관계를 가르치고 상담해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이잖아요. 몇십 년. 제가 유튜브 상에서만 몇천 명밖에 구독자가 안 되는 어떤 학고 유튜버지만 제가 유튜브에 진출을 늦게 해서 그냥 이렇게 막
수업만 하고 있었지 이걸 가르친 지는 엄청 오래된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두 명을 상담을 해봤겠냐고 수십 년 동안 상담을 했으니. 근데 거의 예외 없이 뭐 무슨 유형이든 관계없이 요즘은 상담을 하면 무조건 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무조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이 요즘을 물어보면 다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고 훨씬 잘 살아야 맞다. 거의 대부분 요즘 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피해라는 건 누가 나한테 나를 괴롭혔다, 무시했다 이런 것만 피해가 아니고 여기서 피해라는 건요. 어떤 걸 자기가 바라는 걸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실망했다. 그래서 좌절했다. 이런 것도 포함된 개념. 이해되셨습니까? 이 피, 여기서 얘기하는 피해 망상은 남이 대인관계적으로 나한테만 준 게 아니라 자기 개발적으로 자기가 원하던 게 잘 안 된 실패의 결과로 상처 있고 좌절하고 무기력해 하는 그것도 전부 다 피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피해 망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인이 가지는 대다수의 정신질병은 앞에는 피해망상이라고 써있고 뒤에는 과대망상이라고 써있는 동전의 앞뒷면이 항상 붙어다닙니다. 그러면 피해망상이 왜 생기냐. 여기 제가 실패의 결과라고 나왔죠. 응? 과대망상은 결국 이겁니다. 높은 기대. 그래서 이게 과대망상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피해망상이 있고 피해 망상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과대 망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건 특정한 누가 아니라 요즘 없는 사람을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다 과대 망상입니다. 궁금하십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 도대체 뭐가 피해 망상인지 과대 망상인지 궁금하세요? 그러시면 그냥 아무 SNS가 그런데 가보시면 거기서 SNS에서 관종지라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서 SNS에서 관종지라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다 피해 망상이 있고 과대 망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사람이 과대 망상을 가진다는 건 자기 가치, 그리고 미래 비전, 자기 가치를 되게 생각보다 높게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대장은 실망했다. 자기 가치를, 저거 요즘 밈이군요. 중대장은 실망했다. 자기 가치를 되게 높게 설정하고 자기 미래가 비전을 높게 넓게 설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왜 과대망상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피해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치가 실제로는 30레벨의 가치밖에 없는 사람인데 스스로가 자기를 현재는 내가 150레벨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걸 자기 개발하면 조만간 200레벨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가치를 이렇게 설정하면 이 사람이 미래의 비전, 미래를 설정하는 계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150이니까 미래의 200이 되기 위해서 나는 170을 목표로 잡아서 푸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내가 지금 150이니까 난 그 이상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200까지 가야 된다. 200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다음 목표치를 170에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목표를 두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결과론적으로 대부분 실패가 될 수밖에 없죠. 실패가 되면 당연히 피해를 입고 실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기 가치가 아니라 자기 개발적 자기 가치가 아니라 대인 관계적 자기 가치를 과대망상으로 했다는 건 즉 내가 나의 매력은 실제로는 30밖에 안 되고 남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남이 나를 좋아하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 30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근데 나는 내가 150 정도의 매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150 정도에 해당되는 대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남들하고 잘 어울려갖고 내가 200만큼 관심받고 사랑을 받아야지 이렇게 과도하게 미래의 비전을 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런 결과가 안 돌아오니까 어때요?
남으로부터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수많은 성격장애, 인격장애 유형 중에서 가장 끝판왕, 그리고 그래서 진상 오브 진상, 불치 오브 불치, 웬만한 정신과 의사도 경계선 성격장애요? 저기요, 제가 추천서 써드릴 테니까 저기 되게 대학병원 교수님 출신의 아주 용한 정말 명의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면서 웬만하면 다른 선생님한테 토스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성격장애에서 중에서도 가장 진상 오브 진상, 못 고치는 불치병 오브 불치병에 해당되는 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상처에 정말 정말 취약해. 상처에 취약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제가 옛날에 이거를 어떤 소설의 한 대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심리적 증상을 갖고 있는, 이것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진단명이 나오는 심리적 문제거든요. 이렇게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상처 취약을 소설에 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맨살갗을 벗겨서, 강제로 벗겨서 거기에 왕소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만져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살갗을 뭐 사포 있죠, 사포. 사포 같은 걸로 가라. 뭐 피가 잔뜩 나고 엄청 아플 거예요. 살짝만 돼도 아플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상처에 취약. 경계선 성격장애 가진 사람이 어디 가니까 친구가 치마 못 벗은 거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 왜 별로야?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냥 못 벗은 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 하나라, 이런 말 하나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멘탈이 나가고 너무 슬프고 괴롭고 망신당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쁘지 못할까, 왜 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까, 관심받지 못할까,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요즘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병리적 질병명을 갖고 있는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다 그렇다. 요즘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키워드로 이게 시대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 번 비유 드렸었죠. 당신이 특정 연예인을 만나러 팬사인회에 갔어요. 그래서 팬사인회 테이블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연예인 앞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제일 앞에 줄을 서서 딱 섰어요. 그랬더니 내 뒤로 사람들이 또 팬들이 줄을 쫙 섰어요. 그래서 연예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행사 기획 담당한 어떤 사람이 옅어서 혹시 무슨 그 연예인 사인에 오셨나 해서 예 맞아요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줄이 여기가 아니고 저쪽이거든요. 저쪽으로 좀 옮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무시한 것도 아니고 놀린 것도 아니고 그저 사실을 안내한 것만으로도 요즘 사람들은 존나게 빡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시대정신이 지금 뭐라고요? PC 인권이라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나 인간이다 라는 것만으로도 무한하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챙김받고 그 누구도 너를 무시할 수 없고 망신 줄 수 없고 이런 사상을 상식처럼 갖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든 논리적이지 않든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고 틀렸다는 얘기당하고 지적당하면 무조건 빡이 돕니다. 그 자체로 아까 말씀드린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처럼 똑같이 상처 취약의 반응.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를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피해망상과 과대망상의 동전의 앞뒷면적 원리를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만 남이 뭐라 그래도 거절당했다, 무시당했다, 망신당했다고 느끼면서 엄청나게 멘탈이 나가고 상처받고 이러느냐. PC와 인권으로 인해서 과대망상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떤 식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며 내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더 멋진 나와 더 화려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다. 심지어는 그런 내 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나한테 권리가 있고 너희들과 세상은 나한테 그걸 줄 의무가 있고 이 모든 건 공정해야 하며 거기서 부당한 건 참을 수 없다. 라는 식의 것들을 여러분들은 사상을 전파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가치와 미래의 비전에 높은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실패의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남이 내가 바란 만큼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되고 싶은 나,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지 못하기만 해도 상처를 받아요. 이해되셨죠? 자기가 되고 싶은 나,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는다고요. 이 원리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 못하고 이런 이치를 베이스로 해서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이 대인관계든 자기 개발 분야이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대화 공포가 있대요. 말을 잘 못한대. 이번 우리 특강이 그거잖아요. 화술 특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를 해드렸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분이 화술을 조금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대화 공포가 있으시대.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렵대. 그때 내가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던지는 거죠. 그럼 한국어는 할 줄 아십니까? 한국어를 읽거나 쓰고 말하기 되십니까?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잘 따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어를 아시고 알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저기 보면 여기 써 있죠. 이거 읽으실 수 있으세요? 현숙과 영호, 영식의 데이트. 이거 쓰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따라 말하기. 현숙과 영호, 영식의 데이트 속 치열하지만 귀여운 삶. 그래서 상묘학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한국어를 알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화술에 거의 문제가 없으십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재석, 토크쇼, 뭐 MC 진행자, 무슨 어떤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서 약을 팔아먹어야 되는 무슨 약장사, 어떤 이런 프로적인 측면에서 말을 해서 돈을 막 버는 이런 정도의 화술이 뛰어난 걸 갖고 직업을 삼아서 돈을 버는 그런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학교, 직장, 모임 등에서 친구, 연인, 동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반적인 대인관계, 일반적인 화술을 목표 삼고 있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한국어를 알고 있고 한국어를 읽고 쓰고 따라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대인관계 화술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과학적인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요 저는요 좀 특수한 경험이 돼서 뭐가 특수하지? 대화 공포가 있습니다. 또는 말을 더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어로 알고 이게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으면 대인관계 화술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몇 년 했어? 30살이란 무슨 뜻이야? 30년 했단 뜻이에요. 30년 동안 한국어를 읽고 쓰고 말하길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국어를 갖고 일반적인 대인관계 화술을 못한다? 이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30년 동안 이걸 했다는데 근데 여기다 욕을 붙이는 거죠. 아 교수님 저는 대화 공포가 있고 말을 더듬어 이러면 왠지
자기가 대화를 생각보다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당연한 어떤 명분, 핑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럴 수가 없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영 말씀드렸어요. 수영 30년 하면 다리가 없고 팔 하나가 없는 장애인도 수영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수영해요.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데 장애인도 하는 30년 세월을 약간의 대화 공포가 말을 조금 더듬는다고 이걸 못한다고? 이게 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결과론적으로 화수를 잘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대인관계가 개발이 왜 안 되지? 라고 보면 늘 어떤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무조건 있다. 그래서 상처 취약자다. 병리적 상처 취약자다. 그래서 자기 개발에 한 걸음조차 내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대화 공포가 심하고 말더듬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거라고 당신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은 다른 사람과 세상 그리고 미래 결과를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이게 당신들이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상처취약자, 병리적 상처취약자에 이르게 한 결정적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왜 대화를 이 사람이 잘 못하는 거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결국 제가 상담을 해보면 항상 이 이야기가 납니다. 제가 말을 잘 못 건네서 상대가 오해하면 어떡해요? 썰렁해지면 어떡해요?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재미없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일반인들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그래서 인지행동치료에서 얘기하는 비합리적 사고체계로 짜여져 있다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고체계의 병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보면 대인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상명하게 찾아오신 분들의 상당수는 어떤 뭐 전 시선공포가 있어요, 뭐 대화공포가 있어요, 낯을 가려요, 뭐 어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걸 발생시키기 위한 저 수면 밑에 더 근본적인 이 사람의 사고체계, 생각적 믿음체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던지죠. 제가 말을 좀 못해서 상대가 오해하면 어떡해요? 썰렁해지면 어떡해요?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재미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할 때 제가 네가 뭔데? 네까지 게 뭔데? 왜냐하면 네가 뭔데 네가 말을 하면 무조건 상대방이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하고 네가 얘기하면 다 썰렁해하지 않고 웃어야 되고 네가 얘기하면 다 좋아야 되고 네가 얘기하면 왜 다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넌 네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근데 이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그래서 남들은 이야기도 잘하고 재밌게도 하고 그래서 자꾸 뭐 남들은 다 개나 소나 다 그 정도는 다들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표현을 그래서 아니 누가 그렇게 다 하는데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에게 자기 가치를 부풀려도 우리는 결국 누구냐면 한낱 개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 생각, 내 감정으로 굴러가는 곳이 아니고요. 나랑 무관하게 굴러가는 곳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재밌게 해도 상대방이 난 그건 별론데? 그러면 재미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돈이 벌고 싶은데 이래도 세상에서 운이 잘 안 따라주고 어떤 일이 잘 안 풀리면 돈 못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썰렁해.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이 안 벌려. 그런 보통 사람들, 보통의 세상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웃겼어. 웃겼는데 썰렁해. 내가 일했는데 가난해. 이걸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당연하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일하죠. 가난해지려고 일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무조건 돈이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부자 빠져갖고 뭐 어떻게 하면 뭐 돈을 벌 수 있고 얼마 만에 10억을 만들고 이런 거 쫓아다니는 요즘의 청춘들이 그래서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자들인 거예요. 어떤 그 젊은이들 안에 기본적인 가치관이 병리적으로 썩어 있냐면 자기가 진짜 못 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고 물론 뭐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우리도 로또 당첨될 수 있어요. 가능성 있잖아요. 그렇죠? 아, 로또 당첨되지 말라는 법 있어요? 말라는 법이 없으면 당첨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로또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있으니까 로또가 당첨이 돼요? 당연히 안 되잖아. 근데 로또 샀는데 당첨이 안 됐어. 그때 막 좌절하면서 술 마시면서 아씨, 남들은 다 매주 7명, 10명씩 1등 당첨이 되고 다들 부자 되는데 왜 나만 씨발 로또에 샀는데 당첨이 안 되는 거야. 아이씨. 아니 누가 그러냐고. 로또 샀다고 당첨이 안 됐다고 누가 술 처먹고 방황을 하고 상처를 받냐고. 원래 그런 거지.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은 있는 거지만 그 가능성이 번개 맞는 것보다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또 당첨이 안 돼서 상처받고 술 먹고 좌절하는 사람은 없다고. 근데 말을 꺼냈는데 어떤 사람의 반응이 썰렁해. 내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는데 반응이 냉랭해. 그러면 졸라게 상처받는다고. 이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지는 병리적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고체계 자체가 병이에요. 질병상태. 그러니까 나머지가 될 수 없는. 왜냐하면 아니 네가 뭔데 말을 꺼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반응이 좋아야 되고 네가 뭔데 인사하면 어머 반가워요 막 이래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면 어떻게 돼요? 씨발 뭐야 내가 말 꺼냈는데 존나 썰렁하게 무슨 대꾸도 안 하고 싸가지 없는 새끼한테 사람을 개무시하고 있어. 아 내가 막그 인사했으면 인사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지가 뭐 지도 뭐 재수 없는 새끼. 아 사람 존나게 무시하고. 어때요? 이렇게 되죠? 갑자기. 여기다 이것만 집어넣으면 갑자기 180도가 바뀌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자본주의 문화상품의 판매, 우열 경쟁의 자연적 법칙에서 보면 아니 네가 뭔데 말을 걸면 무조건 상대방이 좋아야 되고 네가 인사를 걸면 다들 반가워하고 웃어줘야 되냐고. 근데 여기서 이거를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 그런 나야. 그런 내 가치가 있어. 그런 내 가오가 있어. 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말 건넬 수 있어요? 말 건넬 수 있냐고요. 인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이제 이해 되셨어요? 왜 대화 공포가 생기는지, 왜 인사 공포가 생기는지, 왜 콜 포비아, 카톡 보내는 것도 무서워하고 왜 그러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 세상, 사회, 미래 결과 이 모든 것을 예측,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대사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킨 전형적인 사회적 세뇌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로또를 당첨될 수 있는 가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도 될 수 있고 그 어떤 인생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무한한 가치를 가진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청춘들이에요. 근데 그 청춘의 가치의 실제가 뭐라고요? 로또를 2,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실제 가치예요. 로또를 2,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가치. 그게 여러분들의 실체라고요. 로또 당첨금을 마치 여러분들이 당첨된 여러분들 안에 무슨 몇십억짜리 당첨금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실제 가치는 로또의 당첨금에 해당되는 가치가 아니고 로또라는 걸 사서 당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꽝이 된 로또는 아니지만 지금 로또를 샀어? 이번 주에 발표인데 아직 발표가 안 났어. 그러니까
누가 이거 줘. 어, 내가 왜 줘? 내가 당첨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지고 있는 로또 있죠? 그러니까 2,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20억짜리일 수도 있는 아직 불확실한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가치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내 가치라는 걸 이해되는데 지금 세상은 정치적으로 보통 제가 심리학 용어 써서 사양소 공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치권에서 PC라는 걸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너희들은 존중받아야 하고 관심받아야 되고 무시받으면 안 되고 그런 너희들의 인권을 너희들 대신해서 우리가 정당을 만들고 정치인을 배출해서 너희들 대신해서 공정한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너희들을 지켜줘서 모든 사람이 다잘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편을 들어줘.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을 정치적 세력, 홍위병, 진영 논리에 휩쓸리는 좀비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저 로또를 살수 있고 당첨을 맞춰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에 불과한 여러분들의 가치를 너희들은 로또야! 이렇게 부여하고, 그러니 너는 뭐든지 될수 있어!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니까, 자, 보세요. 여자분들 치고 다이어트 안 하신 분들 없죠. 웃긴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다이어트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여자분들한테 다이어트 쉬우세요 물으면, 아우, 너무 힘들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맨날 다이어트하고, 맨날 다이어트하는 것도 힘들고, 다이어트가 안 되고 힘들고, 뭐, 다이어트 실패했다, 뭐, 요요했다가, 폭식 왔다가, 뭐, 거식증 왔다가, 뭐, 등등 뭐 엄청나게 힘들다고 해요. 근데 여성들은 이 다이어트에 힘든 이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게 힘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다이어트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힘든 것의 실체가 뭐냐? 실제로 뭐 굶고 운동하고 그런 게 힘든 거냐? 이게 아니에요. 이 실체는 그런 게 힘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상처예요. 상처적 힘듦입니다. 여자분들이 다이어트해서 늘상 실패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이어트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그게 육체적, 뭐, 배고픔, 이런 거에 힘듦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에 대한 힘듦이라고. 무슨 뜻이냐면, 이걸 이제부터 여자분들의 다이어트를, 남자분들의 벌크업으로 바꿔서 이제 이걸 적용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남자 헬스 하신 분들 중에 보디빌더 좋아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마추어 스포츠에서 최고는 올림픽이잖아요. 올림픽인데 보디빌딩의 올림픽은 올림피아라고 합니다. 보디빌딩의 올림픽은 올림피아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프로 바디빌더들이 나가는 대회인데 이 올림피아에서도 가장 으뜸인 게 뭐냐면 체급이 있어요. 체급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체급이 나가는 오픈 체급의 빌더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빅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번 말고 전에 이전에 올림피아 챔프입니다. 올림피아 챔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 보통 몸무게가 적게 나가도 100kg가 무조건 넣어서 무조건 아무리 다이어트 적게 나가도 한 110kg에서 120kg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은 하드 추파이죠. 이렇게 극한의 다이어트를 한 상태에서 근육량으로만 이 정도의 몸무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남자들의 꿈이에요. 모든 덩치 커지고 싶어 하는 남자들한테 꿈이거든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두 가지. 이런 몸을 가지려면 하나는 뭐, 유전자, 천부적인 유전자도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많은 식사. 식단 조절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볼륨 또는 중량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다이어트 힘들다고 하시죠. 최소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벌크업을 하는 웬만한 바디빌더들은 하루에 식사를 한 7끼 정도 먹습니다. 그것도 맛있는 짜장면 짬뽕 먹는 게 아니라고 소위 얘기한 닭고엿,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를 7개를 처먹습니다. 7개를.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처먹기 시작해서 중간에 뭐 이런 뭐 보충제 먹는 거다 빼고 식사만 그래서 자기 직전까지 12시, 1시까지 이걸 처먹습니다. 아, 새벽부터 일어나서 처먹기 시작해서 12시,
밤 자기 직전인 밤 12시 새벽 1시까지도 이거 7끼를 처먹고 그 와중에 엄청나게 무게를 일명 점진적 과부하라는 원리에 의해서 점점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6월 달에 지금 9월 달이니까 7월 달에 벤치프레스를 90kg를 들었어. 그러면 8월 달에는 무조건 벤치프레스를 95kg라도 들어야 되는 거고, 9월 달에는 벤치프레스를 100kg라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이 이걸 버텨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든다고 해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계가 아니야. 들리는 것도 아니고, 관절에 무리가 오고, 부상당해 다치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당신이 이렇게 남자로서 이런 멋진 몸을 가지려고 헬스라면서 벌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벌크업을 하는 사람들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여자분들이 다이어트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거를 가능을 당연 전제해놓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게 뭐다? 미친 거예요? 남자분들은 벌크업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불가능을 당연 전제합니다. 이게 합리적 사고 체계. 왜 불가능을 당연 전제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점진적으로 무게를 더들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여기 더 음식을 쳐넣어도요, 이렇게 근육이 불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넣으면 그게 근육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운동 계획을 짜갖고 내가 내일은 5kg 더 들어야지, 모레는 10kg 더 들어야지 한다고 내 계획대로 내 몸이나 내 운동 수행의 결과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쇠질로 벌크업을 한다면 내 운동 결과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라는 건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운동의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수립을 했다고 쳐보자고요. 어떤 운동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 몸을 벌크업을 해야 되겠다고 운동의 계획 수립을 했다고 쳐보자. 이것도 어쨌든 자기 개발이잖아요. 자기 개발의 계획 수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걸 무조건 실천하고 그걸 성공해내는 이런 식으로 전혀 이해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이걸 숙제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근육이 생기지도 않고 무게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천은 하되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실천하면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 이런 병신 같은 생각을 아무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숙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한테는 다이어트 이게 숙제예요. 왜? 하면 되는데, 하면 빠지는데, 하면 이뻐지는데, 나는 왜 실천을 못할까? 그러니 해야 돼. 하면 되는데,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든, 뭐 대인관계를 하는 거든, 운동을 하는 거든, 이걸 당연 전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발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뭘 계획을 세우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무슨 말을 이렇게 꺼낼 거다, 나는 댓글을 이렇게 달 거다, 뭐 이렇게 하면 자기는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고 하면 되는 사람인데 자기는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난 하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해야 돼, 해야 돼라고 자기한테 계속 숙제만 밀어붙이고 있는. 근데 실제로 제대로 된 자기 개발하는 사람 그 누구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자기가 그걸 다할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다고 다 되지도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숙제가 아니라 뭐야? 방명.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헬스를 쇠질을 오래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이해들이 있어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내가 7월 달에는 벤치프레스를 90kg를 들고 계획대로 하면 9월 달에는 벤치프레스를 110kg를 들어야 돼. 근데 웬걸? 중간에 부상도 있고 무게도 안 늘어.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80kg도 못 들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언제 가서든 발생할 거가 지금 여기 생겼을 뿐이란 걸 이해를 해요.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헬스라는 분야를 갖고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자기 개발을 못하는 이상한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이 있는 분들은 자기를 담금질하고 개발하면 무럭무럭 콩나물처럼 계속 자라는 존재로 이해를 해요. 뭐 꾸미면 더 이뻐지고 뭐 어떻게 하면 더 어떻게 더 노력하면 더 잘 살게 되고 자기를 무슨 어떻게 뚱땅뚱땅 두드리고 물만 주면 무럭무럭 자라는 콩나물이 된다고. 콩나물이 되는 것처럼 생각된다고. 근데 쇠질만 해보면 쇠질, 에? 헬스, 어? 보디빌딩만 해봐도 이 생각이 바로 깨지는 게 근육이 커지는 원리. 단 한 가지라 그랬죠. 점진적 과부하. 점진적 과부하가 뭐예요? 지금 70kg, 60kg 들었어? 그 다음에는 70kg. 그러면 근육이 좀 더 커지고 80kg 되게 되면 근육이 더 커지고 90kg 되면 근육이 더 커지고 100kg가 되면 근육이 더 커지고 이런 원리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다 물 주듯이 계속 운동하면 60kg가 100kg 들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150kg 들게 되고 한 10년 뒤면 한 500kg 들게 되고 이렇게 돼요? 에? 왜? 한 1000년 한 80년 운동하면 한 3000kg 들겠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한 10년 운동하면 한 3000kg 들게 되겠네. 말이 되냐고요. 점진적 과부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뜻이니까 무조건 언제든 나는 실패하는 지점이 온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점진적 과부하라는 게 이전보다 더 힘들게 더 무거운 무게를 더 계속 들어가야 근육이 커진다는 거니까 오늘이든 내일이든 10년 후든 5년 후든 언젠가는 난 그 이상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지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 자체가 자기한테 뭘 막 주면 자기가 콩나물처럼 커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바탕에 깐다고요. 그런데 남들처럼 학교, 직장, 모임에서 일반적인 대인관계, 일반적인 글과 일반적인 글, 댓글, 좋아요, 인사, 이름, 연락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콩나물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케 말을 걸고 어케 댓글을 쓰죠? 아니, 이거 무슨 신놀이도 아니고 아니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도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방향을 벤치프레스가 안 되면 아 이제부터는 벤치 그래 평벤치 그만하고 가슴 자체가 커지진 않으니까 윗가슴이 내가 좀 약점이니까 윗가슴을 좀 중심으로 해서 모양이라도 이쁘게 만들어줘. 그래 방향 전환 이전부터는 인클라인 프레스 해갖고 윗가슴 모양 만들기 해보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상 운동을 때려치지 않는 선에서 한계의 벽을 만나면 방향을 다른 데로 선회해서 어쨌든 흐름 자체는 이어가는 그런 변화 모색을 통해서 계속 운동을 해나가는 그 자체에 중심을 두는데 나는 왜 서울에 신축 아파트 내 집 아파트 하나 없을까? 이게 그냥 상처야. 이게 상처라고요. 나는 왜 고층 빌딩 하나 없을까? 이게 상처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시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피해 망상과 과대 망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가치, 미래 비전에 터무니없이 높은 기대치와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그게 뭐든 시도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실패가 되고 상처가 되죠. 그렇죠? 당연한 순서잖아요. 그게 뭐든 시도를 하게 되면 워낙 자기가 기대치가 높으니까 실패가 될 수밖에 없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돌아가서 선순환으로 시도 자체가 어렵죠. 시도 자체가 강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시도를 못하는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시도를 하는 자체가 실패이기 때문에 상처가 되니까 이 시도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거라는 결과적 성공의 담보, 확신 또는 답정너, 내 편, 응원 이런 게 없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댓글 달면 분명히 반응 좋을 거야. 내가 이 선물하면 분명히 좋아할 거야. 내가 이렇게 말 걸면 분명히 나를 반가워할 거야. 이렇게 결과적 실패가 아니라 결과적 성공이 될 거라는 성공의 담보적 확신이 없으면 그 어떤 시도도 할 수가 없어져. 그래서 이 시도가 담보 확보되는 완전한 호구 만만 답정너 내 편 일방적 공감 똥꼬빨이 말고는 그 어떤 시도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자기개발이라는 게 이분들이 하려는 자기개발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라고. 왜 틀리냐? 이분들이 하려는 자기개발은 자기가 기대하는 자기가치 미래 비전에 맞는 그런 촐나게 잘나고 잘하고 멋지고 똑똑한 그런 내가 되면 내가 내 계획대로 되겠지. 이런 자기개발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해도 실력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라는 건 자기가 시도하면 성공되는 거예요. 이거야. 내가 시도만 하면 짜자잔, 시도하면 짜자잔. 아, 나 다 좋아하지. 말 걸면 나 다 좋아하지. 내가 하면 다 빵빵 터지지. 내가 하면 다 좋은 결과가 있지. 이런 게 가능할 만큼 자기가 졸라게 잘나지고 멋져지고 똑똑하고 섹시하고 이뻐진 이런 완벽한 내가 되는 그런 걸 공부하면 내가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명학은 전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실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인관계를 못하시는 게 아니고 대인관계와 화술과 상대방의 호감과 뭐 반가워함과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높은 자기 가치에 걸맞는 그런 대접, 그런 빵빵 터지는 리액션의 반응, 모두가 좋아하는 반응,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올 거란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시도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약하면 강박, 뭐 불안증, 긴장이라고 부르고 심하면 그런 거예요. 공포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포증 자체만 건드리는 지엽적 접근으로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나와 내 인생과 나의 가치에 부여하는 그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근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돼요.